예, 안녕하세요. 오늘 받은 이론 문제, 이 부분은 이거는 따로 해설을 안 해드릴 겁니다. 아래 보면은 거기에 막 간단간단하게 정답하고 해설이 나와 있죠, 그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 왔던 거니까 아마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문제 보면 그 정답도 있고, 그죠? 해설이 있으니까 보시고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은 기본서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또 따로 질문을 하세요. 모두 그 63문제인데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현해주 외상권 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리고 회계 변경, 오류 수정, 재무제표까지. 알겠죠, 그죠? 원가, 회계 관리까지. 차례대로 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그러니 책 찾아보기도 쉽잖아, 그죠?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앞뒤가 되어 있는 게 앞뒤 막 섞여난 게 아니고 차례대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인 이론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읽어보시고, 이거 한 번씩 반복하셔야 되겠죠, 그죠? 오늘은 158쪽. 수익과 비용이죠. 수익과 비용이다. 그죠? 그 이론 문제는 이제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자꾸 자주 보세요. 수익 비용이다. 그죠? 수익은 벌어들인 돈이죠. 그죠? 우리가 쉽게 말해 벌어들인 돈이다. 비용은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돈. 그죠?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요거는 지출한 돈이라고 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이 자산, 부채, 뭐 자본 부분 해왔죠, 그죠? 요 관계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다, 그죠? 요게 내 돈이잖아요, 그죠? 순수한 내 돈. 그럼 우리 기업에서 수익이 발생했다. 돈을 벌어들였다. 수익이 발생하면은 내 돈이 그만큼 어떻게 되죠? 증가되죠. 비용이 발생하면은 내 돈이 그만큼 감소하겠죠, 그죠? 예, 감소하죠. 그 자본이 증가하고, 그죠? 수익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 이래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용은 자본이 감소하는 현상. 요게 증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자산이 어떻게 되거나, 요게 커지거나, 부채가 작아지겠죠. 요 반대, 요게 작아진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되죠? 작아지거나 이게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 표시를 갖다가 이제 수익은 벌어들인 돈이다. 이렇게 표시를 뭐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익이란, 그죠?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그죠? 비용은 반대로, 그죠?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자본이 감소하는 현상. 그걸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수익이라는 거는 자본이 증가한다. 그죠? 자본이 증가하면은 수익이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주가 출자했다. 자본이 증가하잖아. 그죠? 이거는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벌어들인 돈 아니죠. 그죠? 주주가 출자했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죠. 알겠죠? 그죠? 또 주주한테 우리가 배당을 지급했다. 주주한테 배당금을 지급했다면은 자본이 감소하죠, 그죠? 그거는 지출한 돈 아니죠, 그죠? 이건 자본이 감소지만은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돈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외한다. 이걸 이제 표현을 우리가 지분 참여자의 출자, 출연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지분 참여자의 배당은 제외한다. 이거는 제외다.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 그죠? 예, 지분 참여 출자도 포함한다 하면 틀리죠. 그죠? 그건 제외한다 하는 거, 그거 하나 아시고. 그 다음, 그, 158쪽에, 예, 그 수익의 인식이라 해야 돼. 인식이라는 거는, 그죠? 요걸 우리가 수익을 인식한다 이라죠. 그죠? 요장에서 우리가 수익의 인식이다.
쉽게 생각하세요. 인식한다는 거는 인식 그 자체가 뭐냐? 장부에 우리가 이걸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장부의 기록. 알겠죠? 기장. 그 인식한다, 인지한다 이런 표현하죠. 그죠? 기록하는 그 기록의 시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인식이라는 거는 기록. 언제 기록할 거냐? 그리고 인식의 의미, 언제 기록할 거냐, 그죠? 그거고.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수익이라는 해서 그 159쪽에 나와 있는 159쪽을 좀 한번 넘겨보세요. 161쪽까지. 그 수익이라는 해서 쭉 나와 있죠. 요 부분이, 작년에 새로 도입된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국제의 기준에서 예, 새로 들어온 부분인데, 원래 있던 내용을 조금 이제 새롭게 이렇게 이제, 그죠? 표현을 새로 이제 이렇게 좀 변경시킨 겁니다. 뭐냐 하면은 수익의 의미죠. 그죠? 수익이 뭐냐? 내가, 예? 거래처 A한테, A라는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팔았다. 그죠? 판매. 팔았다. 이거죠. 팔고. 팔고 나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죠? 판매. 예. 물건을 팔아서는 그 대가 받아야 되잖아. 그죠? 요 우리가 팔았다는 것을 우리 이제 나와 A 사이에 계약을 맺고 물건을 넘겨 줬습니다. 넘겼다는 것은 나는 A한테 계약상 그 의무를 이행한 거죠. 그잖아. 그죠? 의무 이행. 그럼 A로부터 이제 받을 권리가 확보됐다. 그죠? 대가, 이 권리가 확보됐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회계상에서는 또 이걸 달리 표현해서 의무를 이행했다, 이런 말을 갖다 우리 또 다른 말로 해서, 가득 요건을 충족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가, 이 심을 갖자입니다. 한자인데, 심을 갖자. 뭘 심어서, 곡식을 심어서니까 얻다, 얻을 덕자죠. 무슨 얻을 덕. 물건을 보내었으니까 내 대가를 받을 권리가 확보됐다. 그런 뜻입니다. 가득 요건을 충족했다. 그 권리가 확보됨으로써 금액이 얼마인지 이제 우리가 뭐 1억인지 2억 그죠. 요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그죠. 그 측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요 가득 요건과 측정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수익이 실현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실현됐을 때 요 장부에다가 요 수익을 기록한다. 이걸 뭐라 하죠? 인식한다. 이라고 하죠. 인식. 이렇게 이제 표현해 왔었죠. 그동안은. 예,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았다. 물건이 나갔죠. 그죠? 요걸 이제 유출 개념. 대가 들어오잖아. 유익 개념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요게 수익이다. 요게 팔았을 때 수익이죠. 그죠? 요 의미. 요렇게 표현해 오다가 이제 이게 그렇게 이제 159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의 기준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좀 약간 변경한 건데 결국 내용이 똑같습니다. 거기에 2번에 한, 그 1번에 보면은 뭐 가득 요건, 2번에 보면은 측정 요건, 그 말은 이제 이해되죠. 그죠? 2번에 보면은 수익 인식의 5단계가 나와 있죠. 거기에 요걸 그대로 단계별로 그죠? 1단계는 뭐냐 하면은 나와 A 사이에 계약을 맺고 요게 1단계다. 계약을 맺어요. 그죠? 물건을 보내겠죠. 그죠? 1단계. 2단계는 의무. 바로 내가 요 물건을 인도한다. 이게 의무잖아. 그죠? 의무의 이행. 요거. 의무. 이걸 식별한다. 세 번째는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대가. 그게 뭐죠? 거래 가격이죠. 그죠? 대가. 요 대가가 바로 이거잖아. 그죠? 권리가 확보됐다. 그 대가죠. 대가. 예, 그게 거래 가격이다. 그 3단계로서 끝나는데, 그 4단계에 보면은, 거래 가격을 계약 내에 수행 의무에 배분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만약에, 이런 이제 100% 다 보내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A한테 물건을 10개 주기로 했다. 10개를 1000원에 주기로 했다. 그죠? 근데 실제 물건을 보낸 거는 만약 이번에 3개만 보내줬다. 3개. 그러면 10개를 1000원짜리 10개를 내가 보내기로 했다가 실제 3개 보냈다. 그러면 돈을 얼마나 인식하면 되죠? 300원만 인식해야 되잖아. 그죠? 실제 보낸 것만. 예. 그렇잖아. 그죠? 물건 보낸 것만큼만 해야 되지. 보낸 것.
10개를 하기로 계약은 10개 했지만은 요거 10개를 내가 하기로 계약은 했지만 금년에 물건을 인도한 물건은 3개만 인도했다면은 요 10개 중에서 3개, 1,000원 중에서 300원 요래 배분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가 거래 가액을 계약 내 수행 의무에 배분한다. 내가 보내는 만큼만 요걸 인식한다 이 말이죠. 그죠? 요런 경우다 이거. 10개를 다 보냈으면 다 인식해야 되는데 3개만 보냈다면 300원만 인식한다 이런 뜻이죠. 그 부분만큼만. 그럼 이제 5단계 의무를 이행할 때 내가 물건을 보낼 때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 말은 이제 의무를 이행할 물건을 보낼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이제 인도한 날 그죠? 바로 이거죠. 그죠? 요때 요걸 뭐로 인식한다? 수익을 인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죠? 예. 결국은 이나 내용이 똑같은 건데 요걸 요렇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요렇게 해서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냥 5단계가 요거구나. 아, 거래처하고 계약을 맺고 그죠? 그 의무 수행을 요걸 식별하고 대가를 또 식별하고 요런 경우에 만약 요런 경우에 있다 그죠? 요런 게 배분한다 이 말이죠. 배분해서 요걸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죠? 인도한 금액만 인식한다. 요런 말입니다. 그 이제 요걸 또 다시 아래 보면 1단계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한다. 그거 해보 또 다섯 개또 나와 있죠. 그죠? 요 구체적으로 아마 이렇게는 우리 시험에는 안될 겁니다. 그냥 아, 요런 단계 다섯 단계 있다 정도만 아시고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고 알겠죠? 뒤로 넘어갑니다. 넘겨서 161쪽에 아래 그것도 다시 되풀이 되죠, 그죠? 아래 보면은 수익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증 1번, 자산을 이전하여 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인식한다. 진행 기준, 그죠? 또 인도 기준, 기업은 자산에 대한 현재 직업 청구권이 있다.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넘어갔다 팔았다 이 말이 소유권이 있다. 고객에게 있다는 것은 판매됐다 이 말입니다.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물건을 보냈다 이 말이죠. 그죠? 자산 초에 따른 유의적 이연과 보상 고객이 넘어갔다 이 말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 다 넘어갔다. 판매라는 말입니다. 그죠?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이랬잖아. 그죠? 그 말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판매했다 이 말입니다. 이 단계들이 전부 다 일곱 단계가 그죠? 팔았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 더 쉽게 이해하면은 과거에는 이랬죠. 그죠? 팔았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나는 요 물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요 물건에 대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샀는 사람, 그죠? 구매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그죠? 자유로운 권리도 가지고 있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떠한 거죠? 파손에 대한 책임도 지어야 되겠다. 그죠? 예, 이런 의무 알겠죠? 이게 팔았다는 말이잖아. 물건을 팔았다는 거는 판매한 사람은 모든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샀는 사람 다 가지고 있지. 그죠? 요 말을 알고 요거 알고 읽어보면 다 이해되잖아. 그죠? 요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작년에 요렇게 이제 우리 국제 기준에 새로 도입된 부분이니까, 오래 아시고 뒤로 넘어갈게요.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162쪽입니다. 그죠? 수익의 실현식이다. 그 아래 나와는 그거. 그죠? 이건 뭐 자주,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잖아. 그죠? 자주 보셔야 되죠. 그죠?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 시용 판매는 매입 의사를 표시한 시점. 운송 중인 물건이다. 선적의 조건은 선적한 시점. 선적한 날. 목적지는 도착한 시점. 그죠? 상품권은 회수한 날. 회수할 때 인식한다. 반품권이 부여되어야 돼. 예측할 수 있다면은, 그 예측할 수 있다면은, 그죠? 만약에 100개를 팔았는데, 반품이 30개가 되리라. 이거 예측 가능하다. 빼버리면 되잖아. 그죠? 빼고, 이거 수익 몇개 팔았다? 70개 파는 걸 보면 되지, 뭐. 그죠? 예, 그런데, 그두 번째, 반품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죠. 판매로 보지 않는다. 알겠죠? 반품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는 판매로 보지 않고, 말하자면은 그 구매자가 사겠다는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오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요 시점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반품권이 소멸되는 시점. 반품권이 소멸된다는 말은 반품 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사람이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요 시점에 판매된 걸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아래 그죠? 뭐 인도 결제 판매라든지 그런 걸 한번 읽어보세요. 쭉 내려가서 예, 광고 수수료. 광고 수수료가 나왔다. 그죠? 광고 매체 수수료는 광고 또는 상업방송 대중에 전달될 때 인식한다. 광고 제작 수수료, 요거는 제작 용역이잖아. 그죠?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입장료 같은 거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예, 좀 읽어보시고, 가운데 나와 있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시험이 안 냅니다. 인도 결제 판매, 완납인도 예약 판매, 미인도 청구, 이런 거는 뭐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데, 말 뜻은 뭐냐 하면은, 인도하고, 인도 결제 판매라는 거는 물건을 인도 보내고, 결제가 되었을 때 판매로 보는 거. 완납인도 예약 판매는 대금을 완납하고, 완납받고, 그죠? 물건을 보내고, 보냈을 때 인식하는 거. 미인도 청구 판매라는 거는 물건을 인도 안 했죠? 안 했지만은 내가 판매로 볼 수 있는 거. 상대편에서, 예, 어떠한, 그죠? 물건을 내가 팔았는데 상대편에서 물건 거 한 일주일 후에 보내주세요. 우리 창고 비잡다.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물건 안 보내도 판매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판매 후에 재매입 약정이 있다. 이거 우리가 환매를 하는 거죠. 그죠? 팔았는데 다시 살 수 있는 조건. 팔았는데 다시 살 수 있다는 거는 권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 그 물건에 대해서. 그죠? 이런 거는 판매로 보지 않는다. 다음 포인트 3번 그 아래 해설해 보시면은 비용의 인식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첫째 수익의 인식은 요런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비용의 인식이다. 요 비용의 인식은 수익과 요 수익이 발생한 시점의 비용을 인식한다. 수익의 요 비용이 바로 그림자라 그랬죠. 그죠? 수익의 그림자다.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은 수익이 발생한 시점이다. 그 요걸 우리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한다. 그 대응에는 직접 대응이 있다. 그죠? 그리고 간접 대응이 있는데 요 간접 대응이 바로 뭐냐 하면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과 발생 즉시 비용을 인식한다. 그죠? 즉시 인식. 요래 있죠. 여기는 계정 과목 좀 암기하자 그랬죠. 매출 원가. 그죠? 판매 수수료 판매 운임, 뭐, 보증비, 이런 거. 기간 배분 하는 거는 감가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보험료. 나머지는 적시 인식. 요거 계정하면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직접 대응, 거기 나와 있죠. 그죠? 직접 대응에는 매출 원가, 판매 수수료, 보증비, 이런 거고. 그 아래 기간 배분 나오죠. 감가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보험료. 그 외에는 모두 적시 인식이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뒷장에 가면은, 그 4번은 이제 우리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 그게 이제 따라서 요 양식인데, 요것도 시험에 한 두 번, 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손익의 양식이죠. 그죠? 보고식 양식이다. 그 보고식 양식이라는 거는 단기에 우리 벌어들인 돈 단기 수익에다가 단기에 발생한 비용을 빼고 그죠? 수익에서 비용을 뺐다. 이게 바로 단기 순익이죠. 이걸 보면 단기 순익이라 한다. 이 단기 순익에다가 기타 포괄 이익 기타 포괄 이익은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은 빼고 그죠? 요걸 더하고 빼고 나면 이걸 우리는 총포괄 이익이라 한다. 그래, 이렇게. 여기 이제 손익의 양식이죠. 그죠? 거기 지금 요거 구해 보세요. 요거 구해 보세요. 두 개 나왔잖아. 그죠? 그럼 이제 요 굴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항목들 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해기 파제 나머지 모두 위에죠. 수익 비용. 그죠? 여기는 해, 기, 파, 제. 그,
구분해 볼게요. 보세요. 매출 이익은 수익이다. 그죠? 여기 들어가죠. 만원. 다음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이어 들어가겠다. 그죠? 500원. 미수금은 자산이죠. 그죠? 재배. 감가 상각비 비용입니다. 기타 수익, 수익이죠. 그리고 해외사 환산, 이거는 여기 들어간다, 그죠? 기타 포괄이익. 미지금 부채니까 제외되죠. 끝났다. 이건 없네. 제로다. 그죠? 그러면은, 단기 수익합계는 11,500원. 요거는 1,500원. 그죠? 그 단기 순이익은 만회이죠. 그죠? 만원. 11,500원, 요때만 만회이잖아. 그런데 하나 조심할 거, 제일 위에 보면은 법인세가 30% 있죠. 법인세, 그죠? 그 세금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만원이지만은 30% 빼고 나면 얼마 남죠? 7,000원. 알겠죠? 요 30% 뺐다. 알았죠? 30% 뺀 거다.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기타 포괄이익이 있잖아, 그죠? 여기 500원 있죠? 요것도 500원 이지 여기도 30% 빼야 되죠, 그죠? 여기도 30% 빼야 됩니다. 알겠죠? 이익이니까. 그럼 여기 30% 얼마? 150원이잖아. 500원에 30% 150원이죠? 빼고 나면 얼마죠? 350. 요걸 없다, 그죠? 제로. 그럼 결과적으로 7,350원 되잖아. 그죠? 답.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 총포괄이익하고 구했고, 그죠? 다음에 이제 포인트 5번, 5번은 이제, 그거는 이제 5번은 현금 기준과 우리 이익을 보고할 때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 있다. 현금 기준에 의한 순이익, 그죠? 이익. 하고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 현금 기준은 현금이 들어간 거잖아, 그죠? 현금이 들어간 것만 기억. 요거 요거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을 할 때 요 들어가는 요거 알고 있잖아, 그죠?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그죠? 그거밖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그죠? 그럼 5번 고객으로부터 15만 원 수금하고 7만 원 지출했죠. 그럼 이익이 얼마냐? 현금 기준에 따라 이익은 돈 돌아간 거는 8만 원이다, 그죠? 요거는 8만 원이더라. 발생 기준에 따른 이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럼 요 주어진 거 그대로 방금 했는데, 그죠? 그 선수 수익은 부채다. 부채. 부채가 증가됐죠. 부채 증가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그리고 매출 채권은 자산, 자산의 감소잖아. 만 원이 7천됐으니까, 그죠? 자산 감소 마이너스. 다음 미지급 비용은 부채. 부채가 감소됐다. 부채 감소는 뭐하죠? 플러스. 그죠? 그리고 선급 비용은 자산. 자산이 증가죠? 플러스. 됐죠? 자, 요거 다 더하고 뺀다. 그죠? 마이너스 6천원과 플러스 2,500원 하니까 요거 상계하니까 마이너스 3,500원이죠. 요렇게 돌아간다고 그랬잖아. 8만, 아니죠, 아니죠. 빼야 되잖아. 그죠? 7만 6,500원. 그렇죠? 답이다. 발생 기준.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요걸 우리가 뒤에 가면은 이걸 이제 반대로, 그죠? 요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을 바꾸는 했잖아. 그죠? 요게 뭐죠? 현금 흐름표. 영업 활동. 바로 이거잖아. 그죠? 현금 흐름표.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그죠? 반대로 하는 거는 현금 흐름표. 예, 뒤로 가면 이제 거기에 167쪽에 포인트 6번. 그게 바로 뭐죠? 공사 이익과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수익 인식에서 이제 생산 시점이다. 그게 바로 공사 이익이죠. 공사 이익과 하는 문제. 공사 이익. 발생 공사원가. 그 1년도에, X1년도.
3일까지는 하지 마세요. 시험이 안 되니까. 누적 공사원가가 2,000원이다. 2년도에는 4,500원. 그리고 추가 공사비. 공사비가 6,000원. 여기는 3,000원이다. 그죠? 그래서 총 공사비가 8,000원. 이건 7,500원. 공사 계약 금액. 무려 공사 계약 금액이 10,000원. 예, 그거 보니까 2년도에 공사일 구해보세요. 그럼 1년도에 공사일 구합니다. 1년도에 공사이익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1년도에. 1년도에 우리가 공사 완성해서 가져가면 받은 돈은 10,000원이고 요거 공사비 8,000원이니까 이익은 2,000원이죠. 그 2,000원 곱하기 총공사의 분의 실제, 그죠? 8분의 2. 그죠? 얼마? 500원. 공사이익이다. 그죠? 500원. 그 다음에 이제 2년도 공사이익이다. 2년도는 요 10,000원에서 공사비 7,500원이죠. 공사이익은 2,500원 곱하기 요거 총분의 실제 75분의 45다. 그죠? 그럼 얼마나 오죠? 1,500원이죠? 누적된 거잖아. 요게 누적되었다. 그죠? 합산된 거니까 전년도 500원 빼야 되죠. 얼마? 1,000원. 답이다. 그죠? 공사 이익 구하는 거. 알겠죠? 그죠? 요 조심할 거. 요 문제에서 만약에 1년도에 공사 수익을 구하세요. 공사 이익이라는 건 수익이다. 수익. 공사 수익하면 이게 공사 수익이잖아. 그죠? 이거, 이거. 그렇죠? 여기 공사 원가잖아. 예. 총공사비. 요거 10,000원 곱하기. 이랍니다. 공사 수익 구하려면 10,000원 곱하기. 마찬가지. 총공사의 분의 실제니까 똑같습니다. 8분의 2, 4분의 1이니까 2,500원. 알았죠? 그 2년도에 공사익 구한다. 공사 수익. 공사 수익은 맞아. 이거죠, 이거요. 그죠? 10,000원 곱하기. 총공사비는 75분의 45. 6,000원 나오네. 그죠? 요게 누적된 거잖아. 요거 누적돼서 마이너스 2,500원 빼고 나면 얼마죠? 3,500원. 알았죠? 3,500원이 답이다. 우리 시험에 공사 이익 구하라 할 문제가 나왔는데, 한 번이 나왔죠? 수익 구해봐라. 이렇게. 알겠죠? 예.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공사 이익 구하라 하는 거하고 공사 수익은 다르다. 그죠? 그런데 이 답에 공사 수익 구하라고 이 답이 나와 있어요. 이런 답이. 잘못하면 틀리버리잖아. 그죠? 공사 수익은 요거, 요거 해야 돼요. 요거. 한 번 나왔었죠. 그죠? 요런 거. 아는데, 그죠? 요런 거 잘못해서, 그죠? 틀릴 수 있으니까. 요런 거 조금만 주의 기울이면 되겠죠. 그죠? 공사 수익이다. 자, 그 다음 뒤로 가서 이제 핵심은 다 끝났습니다. 수익 비용에서. 요게 시험 문제죠. 그죠? 시험 문제 유형이 요거다. 포인트 이게 지금 시험 유형 더 이상 없습니다. 핵심 되는 거. 그리고 168쪽에 168조에 보면은 진행 기준 나와 있고, 누적 원가, 누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누적 원가 범위인데, 그 아래 보시면은 총공사비 범위가 나와 있죠. 그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런 땅에서, 이런 땅에다가 집을 하나 짓는다. 이런 건물을 하나 짓는다. 그죠?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건물 짓는다. 아니, 미완성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여기 우리가, 자, 보세요. 총공사비다 분의 실제 공사비 하는 게, 그죠? 요게 바로 뭐냐면은 총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다. 이 공사비 속에는 요 건물에 대한 이 공사비지, 이 땅은 안 들어가잖아. 관계 없잖아. 그죠? 공사비에는 땅은 들어갈 이유가 없지. 그래, 요걸 뭐라 하나 이러면 진행률이라 하잖아. 진행률, 그죠? 공사의 분의 실제 공사, 요걸 진척도, 요걸 진행률이라 이라거든요. 진행률, 알겠죠? 그 진행률 계산, 요거 계산할 때는 요게 안 들어가죠?
토지가 안 들어간다. 땅 안 들어가지? 요것만 들어가지. 요거, 요거, 요거가 하잖아요. 요게 전체 말하면은 1억이 들어가는데 중에서 뭐 3천만 원 들어갔다. 그죠? 요런 식으로. 땅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계산할 때는, 공사비 계산할 때는 토지는 제외한다. 알겠죠? 토지 제외다. 그게 잘, 책을 한번 보세요. 예, 그게 첫 줄, 줄 거야 됩니다. 총공사비, 원래는 공사비에는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내가 땅을 사서 그 건물 지으면은 토지 살 때 가격하고 뭐 쭉 이자하고 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단, 가는 찾았죠? 토지의 취득원가, 자본화 대상 금융, 여기 이자를 말합니다. 이자. 알겠죠?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하고, 거기에 땅 살 때, 그죠?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이주비 있죠? 이주비. 그에 따른 이자, 이거 이자. 또 어떤 건물을 우리가 지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수주비죠? 그죠? 수주비. 그 물건을 우리가 공사를 따기 위해서 접대비 같은 거. 요런 수주비는 진행률을 계산해서 뭐 한다? 제외한다 돼 있잖아. 그죠? 자, 다시. 토지와 관련되는 겁니다. 알겠죠? 토지하고 거기에 따른 뭐 이자 같은 거, 수주비, 이렇게.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 이자를 말합니다. 이주대와 관련한 이자잖아. 그죠? 이자 비용, 수주비. 아, 그럼 기억할 때 진행률 계산할 때 토지하고 이자하고 수주비는 뭐 한다? 제외하더라. 그죠? 제외하더라.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거 제외된다. 요게 또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아, 진행에 요거는 제외되더라. 하나 체크해 놓고, 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 요거 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알았고, 다음 이제 그게 확인 체크 문제 복습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뭐 이거는 우리 많이 보던 거래. 그죠? 1번 한번 보세요. 1번 보면은 예, 원가. 그 물건의 원가는 세탁기가 150만 원짜리다. 요걸 우리가 현금 받고 팔면은 현찰로 팔면은 300만 원에 팔고 이걸 할부로 판다고. 장기 할부. 그 보니까 30개월 그랬죠. 그죠? 1년이 넘으니까 장기 할부잖아. 그죠? 할부로 팔면은 한 달에 11만 원씩 30개월이니까 330만 원 받는다. 원가는 150만 원짜리 현금 결제하면은 300만 원. 할부 결제하면은 330만 원의 판매 조건인데 할부로 팔았다. 요래 팔았습니다. 그럼 요거 팔고 우리 장부상에 이거 팔고 이익을 얼마를 계산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죠? 이익이 얼마일까요? 이익. 이익. 자, 우리 기억해야 될 거는, 장기 나왔다. 장기는 항상 뭐라 한다? 현재 가치. 알겠죠? 현재가 지금 뭐고, 오늘 받으면 그 돈이. 요거는 오늘 받으면 요 돈이잖아. 요거는 요래 팔아을 본다. 이것만입니다. 알겠죠? 여기 현재 가치잖아. 그 요걸 요래 팔았다 이거 말이죠. 여기 뭐죠? 이익. 매출 이익이다. 150만 원. 답. 알았죠? 요거 차이가 또 선별 생겼잖아. 요거는 뭐죠? 이자. 알았죠? 요거 이익을 인식하면 이익 얼마고 물으면 얼마? 150만 원. 그 말이다. 그죠? 답은 3번이 답이 된다. 장기 하면 현재 가치. 알았죠? 그죠? 뭐 2번 그거는 바로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 보니까 직접 대응되는 거. 매출원가죠. 매출원가, 판매 수수료, 보증비 같은 거. 직접 대응 항목이다. 됐죠? 그죠? 3번. 장기 건설 공사에 관한 자료다. 공사 진행 기준에 따른 1차 연도에 공사 수익은 얼마고, 그 조심하고, 공사 수익 나왔네. 수익. 이익이 아니다. 그죠? 요렇게, 요런 거 조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공사 이익 구할, 아, 공사 수익 물어볼 수 있다고. 한번 나왔습니다. 공사 수익 구해봐라. 그래서니까. 우리 시가 이제 총공사 이익이잖아. 그죠? 여기에서는 공사 수익이 얼마죠? 계약 금액이죠? 5만 원 곱하기. 이렇게. 알겠죠? 5만 원 곱하기. 총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총분의 실제다. 그죠? 총공사비가 얼마냐? 3만 원이네. 3만 원 분의
실제 공사비가 15,000원 들어갔죠. 3만 원분에 15,000원 2분의 1이다. 그죠? 얼마? 25,000원. 여기 답이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공사 이익 얼마냐 물어봤다. 그죠? 이거는 지금 답은 공사 수익을 구한 거고, 문제가 만약에 공사 이익을 물었다. 공사 이익을 물었다면은 5만 원 하면 안 되죠. 그죠? 공사 계약 금액 5만 원에다가 총 공사비가 3만 원이니까 공사 이익은 얼마? 2만 원이죠. 2만 원 곱하기. 그죠? 총 공사비 3만 원분에 실제 공사비 15,000원이잖아. 그럼 따라서 얼마가 되죠? 만 원이잖아. 그죠? 만 원. 알겠죠? 공사 이익을 물었으면 만 원인데, 여기 문제는 공사 수익을 물었으니까 여기 앞에 요거 다르다. 그죠? 금액. 이해되죠? 그죠? 다음 4번. 수익의 인식 시기에서 잘못된 거. 용역 매출은 진행 기준. 상품권은 회수한 시점. 맞죠? 그죠? 위탁 매출은 수탁자가 판매한 달 맞네요. 그죠? 장기 할부 매출이다. 그 장기 할부 매출은 언제죠? 인도한 날. 할부 매출 인도한 날이잖아. 물건을 인도한 날. 에, 틀렸네. 그죠? 5번은 시용 매출은 매입자가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 자꾸 읽어보세요. 5번. 공사, 건설형 공사 계획에서 공사 결과를 실뢰시기에 추적할 수 있는 경우에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진행률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조금 전에 우리가 그죠? 요거 있었잖아. 공사, 우리 그죠? 진행률 계산에서 재배되는 거 뭐라 했죠? 토지. 그게 뭐 이자 관련 비용 그죠? 또 뭐가 있었죠? 수주비는 제외한다 그랬죠? 요거는 제외다. 그러면 포함된 게 뭐냐? 1번에 토지 원가는 제외, 2번에 나와 있는 자본화 대상, 자본화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자본화 대상이라는 것은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금융 비용 이자. 알았죠? 이자도 제외한다. 3번에 하자 보수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죠? 하자 보수비는 건설 원가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3번은 포함되고. 이주 대여와 관련한 이자 요것도 제외되고 수주비도 제외한다. 따라서 1번, 2번, 4번, 5번은 제외되고 3번만 포함되죠. 그죠? 요런 문제가 두 번 나왔습니다. 알겠죠? 아, 거기 제외되는 거 하고 포함된다 하는 거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수입 비용에서는 요렇게 해서 핵심적인 걸 딱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회계 변경할 겁니다.